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한국사쌤 속쌤이에요. 오늘 ASMR인 척 교과서 읽어주는 속쌤은 동학농민운동과 가보개혁 단원의 동학농민운동부분입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212페이지부터 무려 216페이지까지 장장 네 쪽에 걸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동학농민운동 부분은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 순서를 아셔야 되는데 내용이 허벌나게 많아서 그냥 순서 외우라고 하면 겁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단계별로 정의하시는 게 중요한데 단계가 여기 있는 요 소제목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학의 확산 단계가 있고요. 교조 신원운동 단계, 고부농민운동 단계, 그리고 1차 봉기 단계, 그리고 청일전쟁 단계, 마지막으로 2차 봉기 단계, 굳이 하나 덧붙인다면 삼국간섭 단계까지 총 7단계로 나누어서 해볼 참이에요. 겁나 많죠?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동학 확산 단계라면 두 번째 교수 신원운동 단계, 고은농민 봉기 단계, 1차 봉기 단계, 청일전쟁 단계, 2차 봉기 단계, 그리고 삼국사섭까지 총 7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겁나 잘 만들었죠? 요즘 좀 최첨 단이에요. 돈이면 다 되더라고요. 자, 그럼 교과서 읽기 들어가 볼게요. ASMR은 아니고 ASMR인 척 하는 거니까 잠들면 뒤져요. 자, 동학농민운동과 가보게요. 212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여는 이야기에 보시면 황토현 언덕 적석에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하고선 노래가사가 쓰여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녹두가 전봉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봉준이 어렸을 때 됐다 조그맣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너는 콩 중에서도 가장 조그만한 콩 녹두 같다 야 이래가지고 녹두녹두하고 놀렸대요. 근데 얘가 그렇게 작은 몸으로 애들 다 패고 다녔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녹두 장군감이라고 아주 장군이라고 녹두 장군이라고 이름 붙였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영상에서는 파랑새야가 청나라를 상징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실제로 그게 파란색 그 군복을 입은 일본군을 뜻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2차 농민봉기 때 좀 유행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래가사가 이런 의미고 불린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노래를 한번 불러보았어요. 전라북도 정읍에 가시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수행평가 중에 답사리 플랜마대기가 있잖아요. 아마 전라북도도 좀 의미 있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팁입니다. 자, 농민층이 동요할 동학의 확산 들어갑니다. 개항 이후에도 농민들은 삼정의 문란과 지방 간의 수탈로 생활이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일본으로 곡물 수출이 증가하면서 당호전이 낙발되고 무물가가 폭등했었죠. 청과 일본 상인들에 의한 영국산 면제물 수입률가로 증가로 부업으로 면적물을 짜서 팔던 농민들은 경제적 탁월함을 입었고요. 신임 농물 도입, 외교 사절 왕래 등 개화 정책에 따른 지출로 농민의 부세 부담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는 농민 봉기가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90년대가 되면 엄청나게 심해져요. 특히 1894년에는 민란이 일어나지 않은 고유였고 동서남북의 여러 읍들이 서로 민란을 일으키길 바랄 정도로 아주 나라가 혼란했다고 하죠.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일본 때문에 곡물 수출이 증가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 그래서 농민들의 부세 부담은 개화 정책 때문에 커졌고 그래서 농민들이 엄청나게 흔들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학이 이때
이러한 농민들 사이에서 무지하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동학은 인내천과 또 후천개복 이런 사상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는데, 특히 포접제의 조직망 때문에 교세가 빠르게 확산이 돼요. 포접제라는 게 뭐냐면 군 단위로 접을 조직하고 수십 개 접을 포로 묶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맨 위에 포가 있고요, 그 밑에 접접접접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접접을 포가 하나가 관리를 하는 거죠. 접에는 접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요, 포에는 대접주라는 애가 이 포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그 천주교 그 주교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또 비슷해요. 그래서 포 밑에 접들이 있어서 이 접주들이 이제 밑에 있는 관리들을 하고요. 이 관리들을 한걸 갖다가 또그 위에 있는 대접주가 접주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 종교적인 확산이 무지하게 빨랐었다고 해요. 이게 포접제입니다.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동학이 교조 최제후의 처형과 동학교수 탄압으로 한동안은 교세가 위축됐지만, 이대 교수 최시영 이후부터는 포접제 조직망을 정비하면서 교세가 확산이 됩니다. 이 사람이 최시영 할아버지예요. 동학은 지방 간의 수탈과 외세, 경자 침탈이 심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급히 퍼졌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삼남 지방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농사가 되게 잘 되는데요. 논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농사가 매우 잘 되는 겁니다. 1880년대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까지 확대가 되죠. 동학 조직이 정비되고 교세가 확장되면서 동학의 사상과 조직은 종래에 산발적이고 분연 단위로 하던 농민 봉기가 점차 국가를 상대로 한 전국적인 봉기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즉 여기에서 건지실 건요, 동학이라는 데가 포접제 때문에 무지하게 확산됐고요, 이게 농민봉기랑 이제 같이 합쳐져서 그 농민봉기를 확대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2단계 교조 신원운동 단계입니다. 교조 신원운동 단계에서의 교조라는 건 종교의 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동학을 맨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여기에 있는 여기 최재우라는 사람이지. 최재우가 그런데 처형을 당했던 거 기억나세요? 최재우가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어쩌다가 그 정부에서 교주 최재우를 갖다 혹세무민의 죄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처형을 시켰죠. 사이비 교주로 취급해서. 그래서 그 최재우의 원망을 씻어준다라는 뜻의 신원이라고 하거든요. 최재우의 신원을, 그러니까 원망을 풀어주는 운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학이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는 동학교도를 더 거세게 탄압을 했었고, 이 상황에서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고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조 신원 운동은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공주 그리고 삼례 집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보통은 삼례를 얘기를 하죠. 삼례 집회에서는 교조 신원 운동이 조금 더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조 최재우는 잘못이 없다 하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2단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보훈 집회 정도 가면요, 여기에서는 일본과 서양을 배격하는 척외양창의라는 구호가 제기됩니다. 이걸 뭐라고 쓰냐면 척 외와 양을 배척하기 위해서 뜻을 모은다는 뜻인데, 이 일본과 서양을 배격하는 구호가 제기된 이유는 얘네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정치적인 요구, 즉 탕관오리 처벌과 외세 배격 같은 것들도 이제 정치적인, 뭐 말이야. 2단계 교조 신원운동 단계입니다. 동학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는 동학교도를 더 거세게 탄압을 해요. 자, 그런 가운데 동학교도들이 1892년에는 공주나 삼례 등지에서 집회를 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종교의 조상이야. 종교를 만든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동학에서 종교를 만든 사람은 누구죠? 동학을 만든 사람 최재우죠. 이 교조 최재우를 말하는데, 얘가 되게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혹세무민의 죄라 그래서 그 정부에서 얘를 사이비 교주로 취급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원한을 씻어준다는 뜻이야. 이게 펼신자거든.
원한을 씻어주는 운동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최재훈은 억울하다, 억울함을 풀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혹세무민의죄를 철회하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1단계 처음에 공주 3례 같은 데에서는요, 교조 체제의 억울함을 풀고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지내다 보니까, 아, 얘네들이 이 종교적 요구를 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여기 다 모인 애들이 농민들이잖아요. 우리 삶이 저렇게 힘들고 동학을 계속 이렇게 탄압하는 이유는 이 탐관오리들 그리고 정부들과 썩어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정거 썩어 빠진 정부를 욕하려다 보니까 어머 세상에 보니까 요 외세들의 간섭도 만만찮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훈 집회쯤 가면요, 보훈과 금구 집회쯤 가면요, 일본과 서양 모두를 배격하는 척 외양창의라는 구호도 나타나게 되고요. 정치적인 요구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즉 정리할게요. 교조신원운동 단계, 2단계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는요. 처음에 공주나 삼례 등지에서는 교조신원이 더 컸어요. 즉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요구가 더 컸던 거죠. 그런데 보훈이나 금구 같은 곳에서, 전라도 금구 같은 데 있어서 열렸던 집회 한 1년 정도 뒤인데요. 이때쯤 되면 정치적인 요구까지도 플러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정치적인 운동으로 변모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얘기죠.